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선생님도 너무 많이 바빴어요. 여러분도 많이 바쁘셨나요? 우리가 이 레벨을 시작할 때 봄이었는데요. 지금은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해요, 여기는. 낮은 가을 같은데요. 새벽녘에는 거의 겨울처럼 추워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이요. 이 레벨의 마지막 레슨 10입니다. 이 레슨에서는요. 여태까지 배웠던 코드 읽기, 코드 치기, 그리고 8분음표를 가지고요. 곡들을 쳐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드렸죠? Everything is awesome. 레고에 나오는 음악도 칠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귀에 익숙한 곡도 하나 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레슨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Everything is awesome 이거를 할 텐데요. 이 곡은 레고 무비의 주제가예요. 선생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치고 싶다 그래서 악보를 다 그렸어요. 자, 쉽게 그리다 보니까 박자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빨리 치면 괜찮아요. 자, 근데 처음이니까 천천히 칠 거예요. 악보를 딱 보면 먼저 왼손을 보세요. 오른손을 보지 말고. 오른손은 멜로디라서요. 쉬워요. 항상 왼손을 먼저 보고 오른손을 시작하셔야 해요. 자, 왼손을 보니까 첫 번째 마디는 쉼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악보가 있는데 딱 보니까 벌써 무슨 노신지 몰라도 5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5도, 5도. 그 다음 노는 2도네요. 그렇게 먼저 인터벌을 파악한 뒤에 노트를 찾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왼손은 무슨 노시죠? 랜드마크 베이스 C죠? 그러니까 베이스 C에서 5도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노트와 두 번째, 세 번째 노트는 같은 노시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켄 이 노는 어떻게 찾아요? 위에 노시 같으니까 여기서 내려온 2도. 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다 해결됐어요. 그렇게 왼손을 그림처럼 보세요. 그래서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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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 사켄, 그리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 사켄, 페프스. 그래서 2도, 5도, 사켄, 그 다음 페프스. 그래서 2도와 5도만 알면 이 곡은 거의 다 칠 수 있어요. 그 다음 라인에는 왼손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third line, 세 번째 줄입니다. G에서 시작해서 ste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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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step up, 그 다음은 skip, skip. 그 다음 줄은 또, 오, 3도예요, 이번에는. 자, 그래서 3도고요. 그 다음 노트도 3도인데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 다음 노트는 step up. 스페이스에서 라인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노트가 요건데요. 요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자, 피아노를 칠 때 one, two 이렇게 올라가야 더 쉬워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옛날에 피아노 배울 때는요. 비밀인데요. 이렇게 안 치면 맞았어요. 손가락 번호 틀렸다고 선생님이 막 때리셨는데요. 사실은 꼭 이렇게 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더 좋은 손가락 번호긴 하지만은요. 사람에 따라서 이 손가락 번호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가셔도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 2로 올라가고요. 안 되면 1, 3 그냥 그대로 shifting up 자리만 위로 올라가셔도 돼요. 선생님 그냥 봐드릴게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편안한 손가락을 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올라갈게요. 그 다음 노트는 똑같고요. 그 다음 줄은 또 똑같아요. 여기는 만약에 shifting up, 여기는 shifting up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 shift up 이렇게 치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 손가락 번호는 먼저 정해놓고 같은 손가락 번호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은 노트가 어떻게 되죠? F. 오, F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번? 다섯 번. 그리고 나서 step down. 오, everything is awesome. 이 노래네요. 그 다음은 rest가 엄청 많아요. 오, 두 마디나 안 쳐요. 그래서 카운트 잘 하셔야 돼요. 박자 계산.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라인으로 가면 또 한 번. Step down, down. 오, 그 다음 노트 굉장히 중요해요. 노트는 내려가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올라가요. 뭔 줄 아세요? Stems up. 기둥이 위로 올라가니까 기둥이 먼저 눈에 보여서 노트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이렇게 치는데요. 이 노트는 E가 아니고 C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C, 그 다음 노트도 위로 올라가요. 기둥이 내려간다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Step up, up, down.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같은 노트인데요. 안 쳐요. 왜? Died. 붙임줄이니까. 그래서 치지 않고 1, 2, 3, 4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은 F, F. 또 F가 나와요. 다섯 번. 그리고 step up. 2, 3, 4. 내려가죠. Down, down. C all the way to C. C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왼손을 보니까 이제 좀 눈에 들어오죠. 악보를 딱 받으면 와, 이게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사실 꼼꼼히 둘러보면 어렵잖아요. 많은 노트들이 반복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왼손은 알았으니까 오른손으로 한번 볼까요? 놀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자, 오른손 첫 번째 노트는 뭐죠? F. 그래서 C, D, E, F 에서 시작합니다. 1, 2, 3, 4.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고요. Step down. 3, 4. 그 다음에 rest가 있고, 그 다음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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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 다음 1, 2. Step down. 않고 붙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G, 2, 3. 그 다음 또 rest가 두 마디 있고요. Right hand는 E, D, C, not C. 그 다음에 또 C가 나와요. 2, 3, 4. 1, 2, 3, 4. 타이드니까 다시 치지 마세요. 그리고 rest가 있고 또 F 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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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래서 사실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Everything is awesome. Oh, everything is awesome.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일까요? 어, 모든 게 너무 완벽하고 좋아요. Wonderful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어, 너무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요. 친구들하고 캔쿤을 놀러 갔는데요. 어, 너무 좋았어요. Everything is awesome.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럴 때 아마 부르는 노래일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 레슨 끝나고요. 캔쿤 사진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블로그에도 올릴 테니까 놀러 오셔서 사진들 한번 구경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곳인지요.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F죠? Everything is awesome. 박자가 여기는 두 박자예요. 1, 2,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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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down, tied, 2, 3, 4. 그 다음 다시 또 everything이 나오네요. Everything is awesome. 2, 3.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같은 노트인데요. 손가락 번호를 얼른 2번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꼭 2번으로 바꾸셔야 돼요. 선생님이 때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세요. 왜? 이렇게 안 하면 올라갈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2번으로 바꾸고요. 한 번 더 치고 step up, up, up 해서 C, treble C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손 왼손 다 봤네. 오른손도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요. Left hand도 fifth 하고 second 네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많은 반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두 손 한번 같이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자, 손 위치를 찾고요. F에 놓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C and G. 준비되셨죠? Ready? 1, 2, 3, go! Four. 정확하게 쉬어주세요. 그 다음 빨리 핸드 포지션 찾아서 나머지는 괜찮죠? 자, 그럼 조금만 더 빨리 가볼까요? 자, fine hand position. F, C, and G. 1, 2, 3, 4. 연습을 빨리 하지 말고요. 천천히 연습해서 그 다음 속도를 높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음악은요. 이렇게 가요. 끝에 선생님은 이렇게 쳤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끝나도 괜찮아요. 자, 이 노래는 무엇보다 박자가 중요해요. 오, 레스트가 너무 많은데요. 특히 레스트가 두 마디씩이나 있을 때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이상하게 음악이 꼬여요. 그러니까 레스트도 아주 중요한 음악입니다. 소리가 안 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레스트도 정확하게 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